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뭘 봐? 소개해드릴게요. 야삐크루의 우리 런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야삐크루 런수영입니다. 자, 이 마라톤을 시작한 계기가 뭡니까? 사실 처음에는 다이어트. 왜냐면 뛰는 걸 좋아했어요 원래. 네.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도 되고 대회도 나가고. 또 다른 무슨 뭐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있었을 텐데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마라톤을 하면 좀 중독이 돼요. 확실히 중독이 돼요. 그래서 10km 나가면 하프 나가고 싶고, 네. 하프 나가면 풀코스 나가고 싶고. 아, 약간 좀 그러다 보면 목표가 이제, 네, 점점 이제 생기는 거죠. 뛰어봐야 알아요 이 기분은. 안 뛰어보면 몰라요. 처음에는 사실 뭐 5km, 10km 완주하려고 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처음부터 이제 무리하지 말고 좀 낮은 키로수부터 대회를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언제 뛰세요? 인스타로 궁금하세요? 런소다가 런수형 다이어트예요. 네. 그래서 이제 러닝도 하고 대회도 같이 나가고 뭐 자동으로 다이어트도 되고 하니까 사람들끼리 그냥 자유롭게 와서 뛸 수 있게.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혼자서 뭐 러닝머신을 뛰든 밖에서 뛰든 이게 굉장히 자기만의 싸움인데, 주변에 이렇게 같이 뛰어주고 동기부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런 친구분들 찾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막 이 영상을 보고 나도 뛰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은 복장부터. 복장부터? 네. 뭐 러닝 모임에 오시면 복장이 잘 준비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러닝화도 되게 불편한 거 신고 계시는 그 태도보라 보기보다는 신발 같은 건 또 부상과 맞아요.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2-3km가 돼도 좋으니까 일단 뛸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집 앞이든 어디든 좀 좋은 곳에서 뛰어보는 거죠. 풍경도 보고 이렇게 좀 즐겨야 돼요. 향후에 이런 목표가 또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일단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뛰는 게 목표예요. 그럼 전 세계를 한번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 런으로 마라톤 나가고. 자, 저희가 일단은 오늘 마라톤이라는 건 좀 제가 주법도 주법이지만 이렇게 좀 즐겁게 뛰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거 뭐죠? 시계가? 가민 스포츠식인데 네. 심박수가 이렇게 체크. 아, 심박수가 체크되는데 지금 벌써 100이에요? 100으로 차이가 됐어요. 적은 분이 이기는 거. 적은 분이 이기는 거죠. 자, 시작. 세워주시게 막 까먹었어요. 네, 선물. 자, 잘하고 있습니다. 30, 1, 3, 4, 5, 6, 7, 8, 4, 7. 자, 이런 경우는 자, 조세야 돼요. 자, 50, 60. 네. 자, 돌리세요. 70. 나왔어요. 80. 다 나왔습니다. 자, 50개요. 90. 자, 올리세요. 자, 복근 운동 되고. 에이. 100. 좋아요. 호흡 좋아요. 안 좋아요. 자, 20. 이런 거 좋아요. 30. 좋습니다. 아. 40. 마지막 이렇게. 자, 오케이. 자,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2. 142. 준비 시작. 4, 5, 6, 7, 8, 9, 10. 20. 30. 40, 50, 60, 점점 느려져요. 70, 80, 90, 100, 50개 나왔습니다. 10, 20, 점점 앞으로 와요. 30, 40, 1, 2, 3, 4, 5, 6, 7, 8, 9, 10! 바로 이거 100 내리겠습니다. 450. 100개만 하자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지금 몸매를 보시면 단거리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나도 이제 길을 좀 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백보 양보해서 한 20m 주겠습니다. 여기 준비 시작.
마랑승 내가 왜 그냥 의미 없는 대결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 많이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약간 좀 그러니까 장거리 근육과 단거리 근육이 다르다는 거. 날씨가 너무 좋은 잠실 한강에서 재밌게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간결 그 자체입니다. 저도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든 뛰는 우리 런수용님이 말씀한 것처럼 뛰는 것은 재미있는 것이다. 그러면 저희는 이 한강에서 인사를 드리면서 야삐크루의 런소영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로바